하원으로 의원으로 계시는 그 동안에 92년인가 외래에서 이제 흑인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? 로드니 킹 위원장까지 했었어, 참 위원장. 아, 예. 예.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듣고 싶어요. 흑인 폭동은요 한인타운에서 벌어졌는데. 그렇죠. 예.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닐 때입니다. 제가 시장했을 텐데. 네.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이름을 걸었을 때 터졌잖아요, 이게. 아. 아이쿠야, 이건 난 또 떨어지는가 보다. 시장으로 있는데 배랑 안에 LA 시장이 전화가 와서 지금 급하니까 날더러 여기서 경찰 좀 보내달래. 무슨 일이냐? 폭동이 났대. 이게 무슨 폭동이야? 로드니 킹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. 그 흑인을 이거 이번 마찬가지로 때려갖고 백인 경찰이 폭행을 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. 무죄. 네. 근데 그거 사진을 경찰이. 찍었다고 또 흑인이 아. 이걸 퍼뜨리는 바람에 폭동이 난 거예요. 왓츠라는 그 남쪽에서 흑인만 사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올라온다고. 때를 져서 올려오더니 올라와서 백인 타운에 가서 모조리 죽이겠다는 거라 백인들은. 근데 이거 올라오면은 한국 타운을 지나가야 돼. 올림픽 가가 딱 우리가 있어서 이걸 지나가야 위셔라는 백인 타운에 나온다고. 한인 타운까지 거진 왔기 때문에 한인들이 피해를 볼 테니까 날더러 빨리 경찰을. 이게 또 무슨 말이냐. 그 나를 한인으로 자꾸 보면서 이것도 또 우리 또 동네에서는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? 이거 경찰을 보내면은 한인타운이라고 해서 고민이 이것도, 엄청 되셨겠네요. 이것도 고작 뭐 총 쏘고 야 난 가만히 있거라. 그거는 우리 시원들 다 불러다가 이렇다는 어떻냐? 뭐 한인이 뭐가 내 한인타운이 뭐가 내 한인타운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보내자. 그거 좋은 생각이다. 그래서. 엘레다 경찰 어떻게든지 막고 한인단에 오는 걸 막아라. 그 정도 갈 테니까. 갔어요. 우리 경찰 보내고 나도 같이 따라갔다고. 네. 경찰을 차로 따라갔더니 딱 섰더니 한인들이 와 오는 거라. 어이구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이게 저 비비건이에요 전부 다. 아. 총을 들고는 대한민국 저 뭐야 해병대라고 탁 쓰고. 아이고 자랑스럽던데 이놈들이 네. 다 와서 시장님 이야 난 또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이 아니 당신들 어떡하려고 총을 들고 이런 아, 뭐 그러니까 또 LA 탐사가 와서 신현을 찍는 거라 아니 뭐 괜찮습니까 시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기들 용기를 얻고 아니 폭동을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이거 2층 3층에서 쏘는데 비비건이라 돼서 얼굴은 안 쓰고 그러니 만약 한인타운에 들어왔으니까 한인들 상점을 치니까 이래갖고 거기서 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한인타운을 지켜놔라. 나는 참 그걸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. 야 미국까지 와서 한인타운을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겠다고 그 총도 아닌 걸 갖고 와서 LA 탐스에서 나를 인터뷰를 하는 거라. 어떻게 생각하느냐. 자랑스럽다 그랬지. 뭐가냐면 자기 타운을 지키겠다 그러는 게 응? 경찰들이 어딨냐. 내가 데리고 온 사람 몇 개. 아까 톤이 모자라서 자기 타운을 지키겠다고 이러는 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필요 없을 거 아니냐. 얼마나 자랑스러우냐. 이게 신문에 나서 내가 올라왔어요. 네. 내 말이 맞다. 아 이래갖고는 아이쿠야 이게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. 네.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. 제 힘을 뽑아달라. 응? 와. 야 이거 나는 전화위복 세용지마 그 사건을 잘 대처하시면서 맞아요. LA 타임스에서 네. 주가로 나는 공화당이나 주가로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도 저렇게 날 칭찬한 건 아니지만 자기 타운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와서들 우리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거야. 자기 타운을 지켰더니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고
예, 사람이 운명이라는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게 또 나한테 유리하게 될지는 꿈에 생각부터 난 끝난 줄 알았지. 위기 때 기회가 온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거는 하나님에 맡겨야 돼, 사실은. 네.